이탈리아 요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바질은 토마토 요리와 특히 잘 어울립니다. 유럽에서는 토마토 판매대에서 바질 화분을 함께 팔기도 한다는데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바질은 열대아시아가 원산지이며 햇빛이 부족해도 잘 자라는 편이라 베란다 창가에서 재배하기 좋은 허브입니다. 텃밭에서는 5월에 파종하거나 6월에 모종으로 옮겨 심고 가을에도 모종으로 심으면 서리 내릴 때까지 수확이 가능하며 씨가 떨어졌다가 이듬해에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바질이 어느 정도 자라면 가장 윗부분의 잎을 자르는 순지르기를 해야 하는데요. 순지르기를 하면 줄기와 잎이 더 튼튼해지고 식물체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꽃눈이 자라면 잎이 자라지 않고 향도 적어지므로 수확을 겸해서 순지르기와 꽃봉오리 따기를 과감하게 합니다. 수확은 자주 하는 것이 좋으며 새순을 수확하여 말려서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데 43도 이하에서 말려야 향기 성분이 잘 유지됩니다. 바질은 소화불량, 변비, 비만 등에 좋으며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소스, 샐러드, 닭고기 요리, 생선 요리에 생잎으로 쓰거나 잎이나 줄기를 말려서 향신료로 쓰면 좋습니다. 가열은 풍미를 앗아가기 때문에 요리할 때는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베란다에서는 원예용 상토를 이용하여 씨앗으로 심거나 모종으로 심어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웁니다. 바질을 화분에 심어 보겠습니다. 화분에 망을 깔고 원예용 상토에 완효성 비료를 넣어서 바질을 심습니다. 포트에서 바질을 빼서 화분을 넣고요. 빈 공간을 흙으로 채웁니다. 물을 흠뻑 주고 흙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살피고 관리하면서 순지르기를 하여 잎을 이용합니다.